미국, 일본, 영국까지 지상파 아날로그 방송이 종료됐습니다. 우리나라는 다음 달 31일 새벽 아날로그 방송 시대에 막을 내립니다. 이제 모든 시청자들이 디지털 수신을 통해 TV를 시청하게 되는데요. 디지털 방송 전환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쉽게 얘기해가지고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화질, 선명한 화질과 깨끗한 음질로 TV를 시청할 수가 있습니다. 음질 측면에서 본다면 뭐 테이프 정도의 음질을 들으셨다고 한다면 디지털 전환으로 인해서 약 CD급의 음질을 들을 수가 있으실 거고요. TV 화질로 본다면 뭐 이론적으로 현재 보고 있는 아날로그 텔레비전보다 약 5배에서 7배 정도의 화질로 선명한 화질로 이제 TV를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디지털 방송 전환은 시청자들에게 더욱 질 좋은 방송 서비스를 전하기 위해 지난 2008년 특별법으로 제정이 됐는데요. 지상파 아날로그 방송이 종료되면 기존의 아날로그 TV로는 지상파 방송의 직접 수신이 불가능해집니다. 디지털 TV나 디지털 케이블에 가입을 해야지만 제대로 된 디지털 방송을 볼 수 있는데요. 현재 국민의 절반 이상이 유료 방송을 이용하고 있지만 이들 중 IPTV, 스카이라이프와 같은 위성 방송 가입자들만 고화질의 디지털 방송을 접할 수 있습니다. 위성 방송은 처음부터 디지털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지금 스카이라이프 시청하고 계신 분들은 텔레비전 앞에 위성 방송 셋톱박스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셋톱박스를 통해서 디지털 또는 아날로그 전환해서 송출해드리기 때문에 기존의 스카이라이프를 시청하고 계신 분들은 전혀 디지털 TV를 구매하셔야 될 필요도 없고 현재 그대로 시청하시면 됩니다. 문제는 천만 명에 달하는 아날로그 케이블 TV 시청자인데요. 이들은 고화질의 디지털 방송을 시청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케이블 TV 시청자 1,500만 중에 약 1,000만 가구 정도가 아날로그 케이블 가입자입니다. 근데 이분들 같은 경우는 지상파 아날로그 방송이 종료됐을 때 케이블사에서 이제 디지털 신호를 아날로그로 변환해서 이제 보내드리기 때문에 시청하는 데는 큰 지장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고화질 방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시려면 TV 수상계를 이제 그 디지털로 바꿔야 되고요. 그리고 고화질 방송이 가능한 어떤 지상파 직접 수신이라든지 아니면 유료 방송에 가입하셔가지고 이게 시청을 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추가 비용이 발생하게 되죠. 때문에 디지털 전환을 고민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데요. 정부의 도움을 받으면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의 경우 디지털 TV 구입 시 10만 원이 지원되고 디지털 수신 장비나 안테나는 무상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가구도 디지털 수신 장비의 설치비와 안테나 설치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죠. 또 65세 이상의 노인과 장애인도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저소득층의 경우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민원24 OK 주민서비스를 이용해서 디지털 전환 정부 지원 신청을 하면 OK. 일반 가구는 우체국을 방문하거나 인터넷 민원24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모든 사람들이 디지털 방송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디지털 수혜를 다 누릴 수 있는 것이 이제 디지털 진정한 디지털 전환이고요. 그래서 이런 저소득층 부분이라든가 사업자들이 뭐 정부와 협의를 통해서 해결할 부분이 있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관련 업계 의견 수렴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이 필요할 부분, 그다음에 뭐 법령 정비가 필요한 부분, 뭐 지상파 사업자하고 유료방송 사업자 간에 뭐 이견이 있는 부분이라든가. 저희가 이제 조정을 해야 될 부분, 이러한 부분들은 지금 차근차근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유용한 정보네요. 참 잘 봤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도 이 디지털 TV로 전환을 해서 보고 있는데 화질이 참 남다르더라고요. 그렇죠. 맞아요. 피부가 잘 보이더라고요. 확실해요. 네. 네. 뭐 저도 뭐 다행히 지금 액정 TV 보고 있어서 걱정은 없습니다만 뭐 하여튼 뭐 지금 이 디지털 전환, 네. 뭐 공공 자원이잖아요. 이제 주파수 자원의 효율적 이용이라는 면에서는 언젠가는 꼭 가야 할 길인 거는 맞습니다. 근데 지금 정말 얼마 안 남았어요. 많은 분들 이제 액정 TV 보시는 분들은 뭐 걱정 없을 수 있습니다만
낡은 TV 보시고 계시는 분들, 이런 분들일수록 정말 TV가 삶에 있어서 이제 좋은 친구인 경우가 많거든요. 네. 아, 이분들 이제 소외되지 않아야 될 텐데 말이에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요. 좋은 말씀이세요. 네. 그리고 디지털 전환이 되면 좋은 화질, 좋은 음질을 만날 수가 있잖아요. 맞아요. 이뿐만 아니라 다양한 콘텐츠도 경험할 수 있다면서요. 어떤 게 있나요? 일단은 디지털 전환이 되면은 크게 세 가지가 바뀌어집니다. 네. 하나는 이제 다채널 서비스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아까 얘기하신 이제 쌍방향 서비스, 그다음에 이제 아주 고품질의 이제 방송이 가능한데요. 다채널 서비스 같은 경우에 이게 좀 기술적인 이야기인데요. 쉽게 이야기해서 아날로그를 이제 디지털 신호로 바꾸면서 채널 여유 대역이 생기게 됩니다. 그 여유 대역을 통해서 SD급 방송이라든지 아니면은 데이터 방송을 이제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소비자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는 사실 이제 양방향 서비스입니다. 지금처럼 사실은 일방적으로 프로그램을 제공하면은 이제 그걸 이제 보는 것이 아니라 실시간으로 반응하면서 그 TV를 즐길 수 있는 시기죠. 그래서 가령 예를 들어 최근에 이제 인기가 높은 프로그램인 신사의 품격 같은 드라마 주인공이 착용한 의상이나 소품, 그다음에 슈퍼스타 K4 같은 프로그램의 가수들이 착용한 헤드셋, 뭐 악기, 뭐 시계, 뭐 이런 것들을 직접 방송을 보면서 이제 구매할 수 있는 시대가 오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순간이에요. 또 하나 또 설명하자면은 이제 예를 들어 이제 선거인데 지금 이제 선거 여론 조사를 이제 뭐 전화나 휴대폰으로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쌍방향 시대가 오면은 이제 직접 리모컨으로 바로 이제 실시간으로 어떤 그 저 선거 여론 조사를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길이 열리게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